아는 만큼 보인다. 아는 만큼 잘 키운다. 펫에 관한 모든 것. 펫과 사전. 안녕하세요. 스투가 잘 어울리는 댄디독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펫은요. 뭐랄까 아주 활력 넘치고 부지런하고 민첩한 그런 친구입니다. 게다가요. 일 다 끝났는데 뭐 더 할 거 없어? 일 좀 줘 하며 일하는 것이 행복이라는 워커홀릭 강아지입니다. 뿐만 아니라 훈련의 95% 이상을 습득하는 세계에서 가장 영리한 펫 바로 짜잔 보더콜리. 최근 캐나다의 브리티시 콜롬비아 대학 연구팀이 실험한 결과와 훈련사들의 의견을 종합해 똑똑한 견종 순위를 정했는데요. 그때 바로 1위가 보더콜리였다는 거죠. 기네스북에 오른 이 보더콜리는 1000개가 넘는 단어를 알고 있었다고 하네요. 이 정도면 뭐 강아지계의 아인슈타인? 보더콜리는 잉글랜드와 스코틀랜드 경계에 위치한 노섬벌랜드 지방에서 생겨났다는데요. 그래서 경계를 의미하는 단어 보더에 양치기 개를 뜻하는 콜리가 합쳐져서 보더콜리로 불리게 되었답니다. 보더콜리는 영화에도 자주 등장한답니다. 유명한 영화로는요, 꼬마 돼지 베이브, 엔젤독, 어도그이얼, 별, 우리의 이야기 등등등 아주 많다고 해요. 이 정도면 뭐 까네도 한번 모셔야겠는데요. 이런 보더콜리가 단순히 유명세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때는 바야흐로 2017년 칠레에서 대규모의 산불이 발생했습니다. 산이 홀라당 타버리고 나무와 다른 모든 식물들도 재가 되었죠. 모두 절망에 빠졌던 그 순간 이 산을 복구하는 일에 우리 보더콜리가 큰 역할을 했어요. 씨앗을 주머니에 넣고 보더콜리 3마리의 등에 채워서 하루 30km씩 10kg가량의 씨앗을 3개월 동안 뿌렸습니다. 그 결과 짜잔! 너무 멋지죠? 당신을 진정한 환경운동가로 임명합니다. 이 멋진 보더콜리에 대해 더 깊이 파헤쳐 볼까요? 보더콜리는 체중 15에서 23kg, 키는 47에서 53cm로 중형견에 속해 있습니다. 골격은 튼튼하고 균형이 잘 잡혀있는 다부진 몸매를 가지고 있고 머리는 넓고 이마는 평평하며 양볼은 안쪽으로 패여 있습니다. 반만 쫑긋 세워진 귀와 길고 낮게 늘어져 있는 꼬리는 주인의 신호에 금방이라도 움직일 것 같죠? 보더콜리의 털은요, 검은색, 회색, 흰색과 갈색이 섞인 다양한 모색을 가지고 있어요. 털이 이중모로 되어 있어 추운 기후에도 잘 버틸 수 있습니다. 성격은 의욕적이고 민첩하며 활력이 넘치고요. 주인에게 굉장히 순종적이고 애교도 많습니다. 주인이 어떤 행동을 원하는지 판단하고 주인과 교감하며 감정까지 배려한다고 하니 한 이 정도면 심리상담까지 가능하지 않을까요? 그러나 보더콜리는 낯선 사람에겐 굉장히 냉담해요. 무시하나 싶을 정도로 차갑게 대하죠. 이런 특성 때문에 경비견이나 경찰 업무, 마약수색, 구조 임무에도 투입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두 개의 심장 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네, 맞습니다. 우리나라 축구계의 레전드 박지성 선수죠. 우리 보더콜리의 별명도 같습니다. 지치지 않는 체력과 온종일 뛰어도 피곤해하지 않는 그 느낌적인 느낌? 이런 성향 때문에 매일 한두 시간 이상 뛰는 산책을 해줘야 하니 보호자님의 심장이 두 개는 아니어도 0.5개는 있어야 할 것 같네요. 게다가 아직도 양모리의 습성을 갖고 있어서 넓은 마당이 있는 주택에서 키우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활동량을 해소해주지 않으면 스트레스를 받아서 공격성을 나타내기 때문이죠. 이렇게 활동량이 많다 보니 관절이나 뼈 쪽을 쉽게 다칠 수 있다고 하고요. 유전적으로 고관절 이형성증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안구 기형도 있습니다. 이 질병은 눈의 맥락망이 잘 형성되어 있지 않는 맥락막 형성 부전으로 나타나게 되며 안타깝게도 치료가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마지막 당부의 말씀. 세계에서 가장 영리하다는 꼬리표가 붙다 보니 내가 키우는 보더콜리는 똑똑하지 않은 것 같다 해서 버려지는 경우도 많다고 하네요. 아니, 이게 그 친구의 탓입니까? 행복이 성적순인가요? 여름 휴가철이 다가오면서 유기견이 많이 나온다고 하는데 버리는 건 한순간이지만 그 마음의 죄의식은 늘 따라다닌다는 걸 명심하세요. 오늘은 세상에서 가장 똑똑하다는 강아지 보더콜리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다음 주엔 또 어떤 펫이 여러분을 찾아갈지 기대하시면서 여러분 안녕!